보통 은반지가 4, 5만원 하는데 크로마치의 실버링은 40만원 후반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없어서 못 팔아요. 지디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중 하나이기도 하고 지금은 고인이 된 샤넬의 수장이었던 칼 라거펠트도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액세서리라고 극찬을 했었죠. 어떻게 크로마치는 최고의 남성 액세서리 브랜드가 될 수 있었을까요? 크로마치의 시작은 리차드 스타크라는 한 미국 남성의 인생부터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1960년생인 스타크는 젊었을 때 목수를 거쳐 가죽 판매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가죽 판매를 하면서 그는 좋은 가죽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는 남들이 파는 싸구려 가죽은 취급하지 않고 최고급 가죽들을 엄선해 판매하는 것으로 많은 단골을 확보하게 됩니다. 리차드 스타크가 28살이 되던 해인 1988년 그는 가죽 제조업을 하던 존 바우만과 보석상을 하던 레오나드 캄 후트와 함께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스타크가 최고급 가죽을 가져오면 존 바우만이 그 가죽으로 재킷을 만들고 보석 창인인 캄 후트가 그 재킷 위에 은으로 장식을 해서 라이더 자켓을 만들면 괜찮겠다고 생각한 거죠. 처음부터 이들이 크로마치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처럼 팬시한 매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창업지는 많은 미국의 창업 스토리와 다르지 않게 차고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업을 하고 처음 따는 일감은 차퍼 칙스 인 좀비타운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입을 옷을 디자인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옷을 디자인하게 되는 일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영화의 가제가 크로마츠였다는 건데요. 이 타이틀이 마음에 들었던 스타크는 아예 이름을 자신의 브랜드로 써버리게 되죠. 두 번째는 이 영화의 조연 배우 중 하나가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전설의 밴드 섹스피스톨즈의 기타리스트의 여자친구였다는 겁니다. 그녀는 기존 시장에는 없던 크로마츠의 디자인에 매료되었고 이 옷을 자신의 남자친구를 비롯한 섹스피스톨즈의 멤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섹스피스톨즈도 크로마츠 디자인에 빠지게 되고 이들은 자신들의 공연에서 공공연하게 크로마츠를 입게 되죠. 요즘으로 치면 집에서 브랜드 만들었는데 카니나 카일리 제너 같은 인물들이 알아서 인스타에 입고 나오는 격인데요. 이후 당시 시대를 풍미하던 건스 앤 로지스나 머틀리 크루 같은 뮤지션들도 크로마츠를 입고 나오면서 결국 크로마츠는 광고비 한번 쓰지 않고 전 세계에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게 됩니다. LA에서 브랜드가 떴으니 미국 동부로 진출할 법한데 스타크는 더 과감하게 해외로 먼저 눈길을 돌립니다. 당시 세계 2위 경제력을 가진 데다 미국 문화라면 무조건 신봉하는 일본에 먼저 진출을 한 건데요. 물론 일본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며 크로마츠는 부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후 크로마츠와 일본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사실 90년대, 2000년대에 일본에 진출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톰 브라운이나 프라이탁 같은 경우도 일본에 진출하면서 자금력이 탄탄해진 경우인데요.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예술 등의 정당한 권리를 지불한다는 이미지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비싼 물건이 있으면 굶거나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사지 가품을 산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실버로 만든 액세서리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후 일본은 크로마치의 가장 큰 고객이 되는데 이는 현재 크로마치의 일본 매장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것과 크로마치 안경 라인의 생산은 일본에서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크로마치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크로마치 하면 구이오 실버로 만들어진 액세서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래 가죽 제품이 메인이었지만 현재 크로마치 하면 바로 이 실버 액세서리들이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구이오 실버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볼까요? 구이오 실버 혹은 스털링 실버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엄청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보통 은을 99.9% 함유하고 있으면 순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순은으로 액세서리를 만들게 되면 은이 물렁해져서 그 형태가 변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를 만들 때에는 보통 92.5%의 은과 7.5%의 다른 광물들을 섞어 만들어 그 형태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92.5%의 은이 들어간 형태를 구이오 실버라고 하는 거고요. 아직도 가끔 일부 쇼핑몰에서 구이오 실버를 무슨 특별한 보석 마냥 포장하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의 은으로 만들어지는 액세서리는 구이오 실버를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조금만 더 이야기가 세보면 금 같은 경우에도 순금으로 주얼리를 만들면 변형될 위험이 있는데요. 99.9% 이상 순금으로 이뤄진 걸 24K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금 액세서리에 14K, 18K라고 하면 14K는 24분의 14니까 금 함량이 58.5%가 들어간 것, 18K는 24분의 18이니까 금의 함량이 75.0%가 들어간 것입니다. 집에 14K나 18K 금 주얼리가 있다면 한번 확인해보면 585나 750이라는 숫자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건 크로마츠가 쓰는 실버는 다른 곳과 크게 다를 것 없는 똑같은 구이오 실버지만 그 위에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넣은 폰트와 문양을 수공예로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은데요. 원재료 값어치를 따지면 더 싼 나무를 깎아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듯 같은 실버를 썼지만 크로마츠는 특유의 작업 방식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합니다. 이런 수공예 소량 생산 정책 때문에 크로마체의 매장은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미국을 제외하면 유럽에는 런던, 파리, 맨체스터, 세 도시밖에 없으며 아시아권에도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정용진의 신세계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 총 4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장 수는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면 세 번째로 매장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GD가 예전부터 애용하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톰 브라운과 마찬가지로 워낙 GD 덕분에 잘 알려진 브랜드가 되어 크로마체는 GD를 위한 액세서리를 특별히 제작해줄 정도라고 합니다. 또 특유의 세공이 화려하게 들어간 크로마체의 안경과 글라스 라인은 대부분의 제품이 100만원을 훌쩍 넘기는 가격이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셀레브리티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크로마체는 적은 매장수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이 약 7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국 매장에 근무하는 100여 명의 근로자를 해고시키고 매장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있는 크로마체 매장을 방문하려면 전화로 예약을 잡고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차피 소량 생산 방식이라 팔 사람한테만 팔고 더 날려도 된다는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량을 제한해서 파는 것이 지금의 크로마츠 프리미엄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또 크로마츠는 예전부터 엄청나게 가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크로마츠는 아예 품질이 다른 제품이라며 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데요. 물건 수도 적어 정품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그만큼 세컨마켓에서 중고를 구매하는데 리스크가 따르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최근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 추세에 맞게 아령도 나왔습니다. 만약 집에서 조금 감성있게 운동하고 싶은 분들은 크로마치에서 나온 이 아령을 구입하면 됩니다. 가격은 한 세트에 585만원. 집에서 큐브를 조금 색다르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큐브도 판매합니다. 가격은 750만원. 근데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향초 하나 태우면서 하면 좋잖아요. 성냥개비 홀더에서 성냥 꺼내야죠. 혹시 향초를 태우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서 애가 생긴다면 크로마치 유모차가 있습니다. 유모차를 자세히 보면 크로마치 문양이 엄청 새겨져 있죠. 하지만 이 유모차는 사고 싶어도 쉽게 사지 못합니다. 이 유모차는 카디비의 둘째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크로마치에서 직접 커스텀해서 만들어준 유모차이기 때문이죠. 애초부터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슈퍼스타들이 사랑했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크로마치는 이렇게 스케일 있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스타들에게 주는데요. 일전엔 드레이크를 위해 롤스로이스의 SUV 컬리넌을 크로마치 스타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환희의 여신상을 크로마치 로고로, 내부의 가죽도 직접 크로마치의 가죽으로 모두 바꾼 것인데요. 거기에 휠까지 크로마치의 느낌이 물씬 나는 휠로 바꿔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오늘의 브랜드 크로마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